6조단경 61번째 시간입니다. 하물며 경전의 문구가 분명히 그대에게 말하고 있다. 오직 일불성일 뿐 나머지 이성이나 삼성은 없다. 나아가 헤아릴 수 없는 방편들과 여러 가지 인연들과 비유하는 말들은 이 법이 모두 일불성이기 때문이다. 그대는 어찌하여 깨닫지 못하는가? 세계의 술에는 거짓이니 과거이기 때문이고 한계의 술에는 진실이니 지금이기 때문이다. 일불성, 오직 일불성 하나뿐인 일불성 하나뿐이다. 하나뿐이고 두 번째, 세 번째는 없다 하는 말은 이제 이걸 가리켜서 하는 말입니다. 이거는 헤아릴 수가 없는 거죠. 분별할 수가 없고 헤아릴 수가 없는 거니까 두 번째, 세 번째에 분별될 수가 없는 것이고 하나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둘 셋이 없는데 뭐 하나가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도 안 맞죠. 근데 이제 자꾸 우리가 뭐 둘 셋으로 분별하고 나누니까 이제 거기에 대해서 방편으로 하나뿐이다 이제 그렇게 말을 한 겁니다. 이거는 지금 바로 이거거든요. 지금 바로 이거 이제 마음이라 하기도 하고 뭐 부처라 하기도 하고 도라 하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이름을 붙이지만 지금 바로 이거이기 때문에 이거는 그 모양이 없죠. 말하자면 테두리가 없어요. 요만큼이다 이런 경계가 아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는 뭐 하나라는 말도 안 맞고 둘 셋이라는 말은 더구나 있을 수가 없고 어떠한 말도 어떤 분별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냥 바로 이겁니다. 바로 이거. 여기에 생각을 일으켜서 뭐 하나니 둘이니 뭐 이렇게 해버리면은 벌써 이게 아니고 그거는 머리에서 생각으로 하는 거고 이 한 개 진실은 아니죠. 이거는 그 생각하기 이전의 일이고 생각을 하든 안 하든 사실 관계가 없는 일입니다. 생각을 해서 뭐 하나다 둘이다 뭐 둘이 아니다 뭐 이런 소리는 이제 방편으로 하는 얘기고. 바로 지금 이거기 때문에 여기는 뭐 시간도 없고 과거 현재 미래라는 것도 분별이고 생각입니다. 시간도 없고 뭐 장소 뭐 여기다 저기다 크다 작다 뭐 이런 것도 없고 그냥 이거죠. 뭐라고 말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겁니다 하는 것도 뭐 어쩔 수 없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이겁니다. 이것도 뭐 어쩔 수 없으니까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쨌든 뭐다 이렇게 하면 이게 안 맞는 거예요. 하나다든 둘이라든 뭐 실상이라든 망상이라든 그게 방편을 하는 소리지 여기에는 안 맞는 겁니다. 이게 어떤 말도 이게. 그냥 바로 지금 이거거든요. 여기 딱 통하기만 하고 이것만 밝아져 버리면은 언제나 어디서나 뭐 항상 그냥 이것뿐인 겁니다. 과거, 현재, 미래 뭐 이렇게 그런 게 없어요. 이게 변하는 게 없습니다. 항상 이것뿐인 거예요. 우리가 이제 자꾸 생각을 일으켜가지고 뭐 이런 거냐 저런 거냐 뭐 과거냐 현재냐 미래냐 맞냐 틀리냐 그건 생각 속에서 이제 그렇게 우리가 헤아리는 것이고 이거 자체는 법에는 아무 문제가 없고 사람이 스스로가 자꾸 깨닫기도 하고 어리석기도 하고 한다. 이 앞에 그런 구절이 나왔죠. 그 말이 맞는 거예요. 법은 본래 깨달음도 아니고 미혹함도 아니에요. 그냥 언제든지 있는 것뿐이라 이것뿐이라고. 근데 사람이 스스로가 이제 막 그 망상 속에서 헤매기도 하고 또 깨닫기도 하고 그게 이제 그렇게 하는 거지. 이 법이 이 마음이 뭐 어떻게 된 적은 없습니다. 이거는 이게 어떻게 된 적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여튼 요것뿐인 겁니다. 요게 어쨌든 통행이 되고 뭐 헤아려서는 안 되는 것이고
어떤 생각할 수가 없기 때문에 알 수가 없고 어떻게 해볼 수도 없고 마음을 쓸 수가 없어요. 이제 그러다가 이제 계속 이걸 가르쳐 드리는데 듣고 있다 보면은 어느 순간에 통하는 때가 있습니다. 경전의 문구가 분명히 그대에게 말, 이 경전이라는 건 법화경입니다. 오직 일불성일 뿐 나머지 둘이나 셋, 이성, 삼성 이런 건 없다. 나아가 헤아릴 수 없는 방편들과 여러 가지 인연들과 비유하는 말들은 이 법이 모두 일불성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경전에 나오는 말이 다 이제 방편의 말인데 방편의 말이라는 것은 그것이 진실한 말이 아니다는 뜻이에요.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이다 이런 말이 있거든. 손가락은 달이 아닙니다. 일시적으로 우리가 달이 어디 있는 놈으로 보면 일시적으로 저기 있다 이렇게 가르치지만 계속 들고 있지는 않잖아. 그냥 그 순간일 뿐이지. 이런 게 방편이거든요. 경전의 말씀은 전부 이런 거예요. 일시적인 방편인 거지. 그럼 진실은 뭐냐면 진실은 이제 헤아릴 수 없는 이게 뭐 하나뿐이다 이렇게 일불성이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진실은 그냥 헤아릴 수 없으니까 이제 막 하나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둘 셋이 있으면 헤아릴 수가 있는데 하나뿐이면 헤아릴 게 없잖아요. 그래서 아마 이런 얘기예요. 오직 하나 일불성이기 때문에 온갖 경전의 그런 말들이 다 방편의 말들이 있을 수가 있고 그 온갖 방편의 말들은 진실한 말이 아니라 방편의 말이다. 진실은 헤아릴 수 없는 이것 하나일 뿐이기 때문에 그런 말이죠. 온갖 방편의 말들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일불성이기 때문에 그렇다. 요겁니다. 요거 하나. 이해할 거 없어요. 이해할 것 없고 이거는 자기의 살아있는 진실입니다. 자기 살아있는 실상이고 본래 면목이고 자기 살아있는 살림살이거든. 요거만 이렇게 하면 딱 여기만 통해서 이것만 확 드러나버리면은 이제 뭐 아무것도 할 게 없어. 왜냐하면 여기에 다 갖추어져 있거든. 모든 게. 모든 게 다 갖추어져서 뭐 부족한 것도 없고 뭐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 자기한테 우리 각자 스스로에게 이게 100% 다 갖추어져 있는 거거든. 그러니까 경전을 뭐 의지할 필요가 없고 무슨 수행을 의지할 필요가 없고 할 일이 없어요. 할 일이 없다고 이게. 왜? 다 갖추어져 있는 거거든 이게. 그러니까 요걸 한번 깨닫는 거. 이제 이 체험을 깨닫는 흐름이라고 합니다. 여기만 통하면 다 되는 거. 뭐 더 이상 뭐 이래저래 할 아무것도 할 게 없습니다. 이렇게 원래 이렇게 다 갖춰져 있는 거예요. 그 뭐 그 팔만대장 속에 있는 온갖 말들 다 방편입니다. 거기에 우리가 의지할 것도 없고 그 뭐 따질 것도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 모두에게 다 갖추어져 있는 자기 살림살이, 자기 진실이거든요. 그러니까 요것뿐이라니까. 요것만 통하면 돼, 요것만. 요것만 확인되면 되고, 이것만 통하면 되는 거라. 아무것도 할 게 없어요. 요것만 통하고, 이것만 또 확인되고, 이게 명백해져 버리면은, 이제 뭐, 마음이라는 게 없고, 마음속, 뭐 어떤 것도 없고 마음속에 어떤 번뇌, 망상, 뭐 헤매고 뭐 그런 게 없거든. 예, 뭐 저절로 이렇게 분명하니까 아무 할 일이 없습니다. 예. 예, 그래서 이제 만족이랄까 어떤 불만족이 없죠. 불만족이 없고 어떤 불투명함이 없고 의심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여기 딱 통하면은 이렇게 딱 밝혀져 있기 때문에 이게 항상 갖추어져 있기 때문에 이거 뭐 달리 찾을 게 없으니까 의심할 게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요 일 하나뿐인 겁니다. 아무 다른 게 없어요. 이게 일불성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하나뿐이다 이게.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일이 있는 게 아니에요. 이 불법에는 요거 하나뿐이다. 요거는 우리 모두에게 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변함없이 갖추어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법은 언제나 아무 문제가 없는데 사람이 스스로가 이제 망상을 속에서 헤매기도 하고 또 공부를 해서 깨닫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 거죠. 요겁니다. 이것만, 여기만 통하면 돼요. 그래서 이제 이걸 일불성이라고 이름을 붙이는 거예요. 그대는 어찌해서 깨닫지 못하는가? 이 하나뿐인데, 이거 뭐 어려울 게 없단 말이에요. 세계의 수레는 거짓이니 과거이기 때문이고, 한 개의 수레는 진실이니 지금인 까닭이다. 그러니까, 뭐, 삼성, 뭐, 하나, 둘, 셋, 넷, 이제 분별이거든요. 그러니까는, 헤아림이 없는, 여기에는 현재라고 그랬지만은, 사실 이거는 과거, 현재, 미래, 어느 쪽, 현재가 있으면 과거도 있고 미래도 있거든요. 현재를 분별하게 되면은, 그게 이제 방편으로 현재라고 그랬는 건데, 사실은 현재도 아닙니다, 이거는. 시간이 없어요. 그 금강경에 뭐 과거신 불가도 현재신 불가도 미래신 불가도 그러니까 그 과거 현재 과거가 없으면 현재도 없고 미래도 없는데 현재만 있고 과거나 미래는 없다 이게 말이 안 되는 소리거든. 그냥 이건 겁니다. 이거 하나. 우리가 제가 이제 지내놓고 보면은 과거의 그런 어떤 추억 같은 게 있잖아요. 추억 그죠? 그 추억은 여기에 입문하기 전에 추억밖에 없어요. 요 입문한 뒤에는 추억이 없어. 왜냐? 시간이 흐르지 않습니다. 여기 입문해버리면. 언제나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여기 입문하기 전에 뭐 공부하러 다니고, 뭐 어디 학교 다니고, 이런 추억은 있어. 근데 여기 입문한 뒤에는 그 아무 추억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거 항상 이 자리지. 시간이 여기 딱 멈춰버리거든, 여기서. 그래서 그 기억이 없어요, 별로. 뭐, 억지로 기억하려면 뭐, 기억을, 근데 거의 뭐, 없습니다. 근데 이건 입문하기 전에 뭐, 어디 뭐, 이렇게 이제 공부하러 다니고, 뭐, 이제, 그건 기억이 막 추억으로 이렇게 떠오르는데, 여기 딱 들어온 뒤로 오는 거 막 아무 그런 게 없어요. 왜? 여기는 시간이 없습니다. 과거, 현재, 미래라는 게 없어요. 이제 똑같습니다, 이거는. 언제든지 그냥, 바로 지금 이것밖에 없는 거거든. 언제나 이것밖에 없으니까, 여기 뭐, 시간이 흘러간다, 이런, 그게. 물론 이제 달력을 보고, 뭐, 시계를 보면 흘러가지만은, 그 이제 분별을 하는 거죠. 근데 마음에는 그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 입문하기 전에 좋은 추억 많이 만들어 놓으십시오. 이거 딱 들어오면 추억이 없습니다. 진짜 정말입니다. 제가 그걸 많이 느껴요. 아주 옛날 일 생각만 나고 이 공부 그 입문한 뒤로는 전혀 기억이 없습니다. 뭘, 뭐 어떤 시간이 흘렀는지도 기억도 없고 그냥 항상 똑같아. 예, 똑같다니까 이게. 예. 그냥 바로 이 자리고 이것뿐이거든. 그러니까 이거란 말이야, 이거. 여기만 딱 통하면 돼. 아주 단순하고 이거 뭐 명백한 겁니다. 머리로 절대 머리로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아르마리 머리로 분별해서 아는 거는 그 경전에도 나와 있잖아. 부처님의 지혜의 목숨을 끊어 놓는 게 바로 우리 이 머리로 생각하는 거라고. 생각하는 게 전부 망상입니다. 망상. 예. 이 진실이 드러나야 돼, 이게. 이건 생각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생각하기 이전부터 이건 항상 이렇게 명백하게 드러나 있는 것이고, 뭐 여기만 통하게 보면 뭐 생각을 하나도 안 해도 뭐 상관이 없지만은, 여기 통하기 전에는 이것을, 이 도를, 뭐 돈이 법이 나는 요놈을 생각을 하는 것은 여기에 대해서 상상을 하고 헤아려 보는 것은 그건 아주 어리석은 겁니다. 전혀 그 뭐 상관이 없는 동쪽으로, 가려고 하면서 서쪽으로 가는 사람이다. 그런 말을 하잖아요. 이거를 생각으로 헤아리는 사람은 동쪽으로 가고자 해놓고는 실제로는 서쪽으로 가는 사람이다.
했더니 이겁니다. 바로 이겁니다. 항상 있어요. 항상. 애초부터 뭐 언제든지 이 불생불멸이라고 하듯이 언제든지 그냥 그대로 있는 겁니다. 이거는. 늘 있는 일이에요. 항상 여기는 시간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시간이 없다고. 시간도 없고 공간도 없고 그냥 똑같은 겁니다. 이것뿐이에요. 요게 통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이걸 이제 공이라고 하는 게 뭐 아무 뭐라고 할 게 분별되는 게 없으니까 이걸 공이라고도 표현하죠. 이겁니다. 이거 하나. 공부라는 거는 뭘 어떻게 하는 게 아닙니다. 마음을 써서 하는 게 아니에요. 이래 해볼까 저래 해볼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고. 이거는 직진심 견성불이라고 그러니까 가르쳐 드리면은 뭐 저절로 통하는 때가 있어요. 이렇게 쭉 가르쳐 드리자. 아, 바로 이거다. 이거다. 바로 이거다. 예, 이거다. 바로 지금 이거다. 이렇게 가르쳐 드리거든. 그러면 이제 이게 한번 저절로 통할 때가 있는 거예요. 하여튼 그러면 이제 이런 얘기들이 다 헛소리입니다. 이게 딱 통해놓고 보면은 뭐 통한다는 둥, 뭐 깨닫는다는 거 헛소리예요. 그런 게 있는 게 아니고 원래 있던 일이 그냥 있을 뿐입니다. 항상 있던 일이. 늘 있는 일이 이렇게 늘 있을 뿐이에요. 자, 이거란 말이에요. 이걸 하나. 다만 그대로 하여금 거짓을 버리고 진실로 돌아오도록 시킬 뿐이지만 진실로 돌아오면은 진실에도 역시 이름은 없다. 가지고 있는 보물은 모두 그대에게 속하고 그대가 향유함으로 말미암음을 마땅히 알고서 다시는 아버지라는 생각을 하지도 말고 아들이라는 생각을 하지도 말고 사용한다는 생각도 없어야 한다. 이것을 일러 법화경을 지니고서 무한한 세월 동안 손에서 책을 놓지 않고 밤낮으로 생각하지 않는 때가 없다고 한다. 다만 그대로 하여금 거짓을 버리고 진실로 돌아오도록 시킬 뿐이지만 진실로 돌아오고 나면은 진실이라는 이름도 없다. 아무 분별할 게 없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이걸 일러 진실이라고 그럽니다. 이제 거짓 진실을 하는 이제 이렇게 그 이름을 붙이는 이유는 뭐가 있냐면 헛된 거냐, 이제 진실한 거냐 이런 말인데 거짓은 헛된 거잖아요. 허망한 거. 그러니까 허망한 거하고 진실한 것의 차이는 뭐냐 하면은 허망한 거는 그냥 지나가는 겁니다. 지나가는 거 순간 나타났다가 다시 사라져 버리는 거 그거 허망한 거잖아요.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뭐 보고 듣고 느끼고 생각하고 알고 하는 거 이거는 순간 나타나다가 순간 사라지는 겁니다. 여유하지가 않습니다. 절대로 다 헛된 겁니다. 근데 요거 하나만 유일하게 나타나지도 않고 사라지지도 않고 항상 그대로거든. 이게 항상 그대로 있는 거거든. 그러니까 요거 하나만 유일하게 진실한 겁니다. 그래서 앞에 그런 얘기 했거든. 오직 이거 하나만 진실할 뿐 나머지는 다 허망하다. 그런 얘기 육조단경 앞에 나왔습니다. 그런 얘기가. 오직 이거 하나만 진실할 뿐입니다. 이거만. 이게 이거는 이제 저희가 여기 깨닫지 못하면 이거 모릅니다. 이거 뭐가 진실한 건지, 뭐가 여여한 건지. 근데 여기 딱 통해서 이게 분명해지면은 요거 하나는 이제 뭐 항상 똑같아. 이건 절대 안 변하거든요. 이건 항상 똑같아. 그리고 우리가 지금 살아있다 하는 거, 뭐 보고 듣고 말하고 행동하고 생각하고 하는 이 살아있다라는 이 힘이 어디서 나오느냐? 여기서 나옵니다.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여기서 다 나오는 겁니다. 뭐 반별의 말이긴 한데 하여튼 여기에 통해야 돼. 여기에 통해 보면은 뭐 이제 아무 문제가 없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아무 문제가 없고
그런 게 있잖아요. 마침내 와야 될 곳으로 왔다 하는 그 확신이 든다고요. 아, 마침내 내가 그렇게 찾아 헤매던 곳으로 왔구나 하는 거를. 이제는 더 이상 뭘 원하는 게 없으니까. 이게 만약에 아니라면은 이게 아닌 것 같은데 하고 분명히 원하는 게 있습니다. 다시 그게 우리 마음이 알아서 하는 거지 생각을 하는 게 아니거든. 마음 스스로가 만족이 안 되면은 처음에는 뭐 어떻게 이런 일도 있나 할지 모르지만은 조금 지나 보니까 이거 아닌 것 같은데 틀림없이 그렇게 된다고. 그건 뭐 속일 수가 없죠. 근데 여기에 딱 통해서 이 자리에 있다고 보면 그런 게 없어요. 없고 늘 똑같거든. 늘 똑같이 그냥 이 하나 일이 있을 뿐이거든. 그리고 이제 경전을 보면 다 이 얘기입니다. 뭐 다른 얘기 하는 게 없어요. 다 이거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하나란 말이야, 이게. 이게 왜 진실하냐? 변함이 없으니까. 맨날 똑같이 딱 드러나. 이거 늘 있는 일이니까, 이게. 그러니까 이게 이제 공이라 하는 거는 어쨌든 끝없는 허공, 끝없고 밑바닥도 없고 지붕도 없고 막 좌우 앞뒤가 없이 막 끝도 없는 그런 무한함을 느끼거든. 이게. 예, 그러니까 이거 뭐 허공과 같다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죠. 예. 그러니까 이거란 말이야. 요거 하나라고. 요거 하나. 딴 게 없습니다. 요걸 하나뿐이에요. 사람이 있는 게 아닙니다. 내가 있는 게 아니고 뭐 영혼이 있는 게 아닙니다. 다 헛소리들이에요. 다 망상입니다. 그냥 요 하나 일이 언제나 있을 뿐입니다. 변함없이. 뭐 자아 그 없습니다. 그런 거 다 망상입니다. 아상입니다. 그런 걸 아상이라고 그러죠. 진아 아상입니다. 그런 거 없어요. 그냥 아무 무엇이 없습니다. 한 물건도 없습니다. 한 물건도 없어요. 뭐라고 할 게 아무것도 없어. 근데 늘 똑같아. 늘 똑같이 이 일 하나가 있을 뿐이에요. 온 세상이 똑같습니다. 나라고 이름 붙일 게 없습니다. 사람이라고 이름 붙일 그런 것도 없고 그냥 온 천지가 하나라 하나, 한 덩어리라고, 한 물건이라 하나란 말이에요. 하나로서 그냥 똑같이 그냥 이 한 개 하죠. 그냥 이 하나일 뿐이라고, 이 하나일 뿐. 이제 거짓이라는 게 우리가 이제 자꾸 뭐 이런 게 있고 내가 있고 남이 있고 뭐 멋이 있고 하는 게 분별하는 게 다 그 거짓입니다. 진실로 돌아오면 분별할 게 없어요. 늘 있는 일이 이렇게 있을 뿐이고 아무것도 분별할 게 없습니다. 그래서 진실로 돌아오면 진실이라는 이름도 없다. 진실이라는 이름도 이름도 없죠. 이름이 있으면 또 뭐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깨달은 사람에게는 깨달음이 없다 그러는 겁니다. 이걸 뭐 깨달음이다 그러지만은 깨닫고 나면은 깨달음이라는 뭐가 그런 게 있질 않아요. 미혹함도 없고 깨달음도 없고 차별이 모든 차별이 사라지고 그냥 불이법으로서 만법이 평등해져 버립니다. 똑같은 겁니다. 똑같이 그저 이 한계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요겁니다. 매우 매우 단순하고 매우 분명한 겁니다. 이거는. 요거 하나뿐이라. 아무 다른 법이 없어. 요 법 하나밖에 없습니다. 요 법 하나. 이걸 뭐 법이라고 이름을 붙이겠죠. 요것 뿐입니다. 하나뿐이기 때문에 분별할 게 없고 헤아릴 게 없고 뭐 잡고 놓고 좋아하고 싫어하고 할 게 전혀 없어요. 그냥 요 일 하나뿐이라고. 언제든지 있는 게 딱 요 일 하나밖에 없거든. 그러니까 여기만 하여튼 요것밖에는 가르쳐 드릴 게 없습니다. 아무 다른 거 요것
가르쳐 드리는 건 이제 요거 하나뿐입니다. 요것밖에는 가르쳐 드릴 게 없어요. 이제 생각하는 사람은 그래 그렇다 치고 그게 뭔데 어떻게 해야 되는데 뭐 어떻게 깨닫느냐 뭐 어떻게 뭐 자꾸 이렇게 생각을 하겠지만은 바로 그런 생각 때문에 못 깨닫는 거예요. 그것만 쉬워지면은 그냥 이뿐입니다. 딴 거 없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것도 습관이 돼가지고 자기도 모르게 막 자꾸 그렇게 생각하니까 이제 그게 문제지 사실은 그 습관이 무서운 거죠. 근데 어쨌든 진실로 이게 뜻이 있고 제대로 발심을 했다면은 이거는 생각할 수 없습니다 하는 한마디만 들어도 그 다음부터는 이거 생각을 안 할 겁니다. 생각할 수 없습니다 했는데 또 자꾸 생각한다면 그 사람은 말을 안 듣는 거거든요. 그러면 뭐 공부를 할 수가 없죠. 생각은 할 수 없지만 이렇게 분명한 겁니다. 알 수는 없지만 이렇게 명백한 겁니다. 이렇게 진실한 것이고 알 수가 없고 생각할 수 없지만은 이렇게 명백하고 진실한 겁니다. 또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면 어떤 사람들은 그러면 진실하다 명백하다는 걸 아니까 하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게 또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안목의 수준에서 모든 걸 판단을 하려고 해요. 그런 사람은 못 깨닫습니다. 자기 눈이 아직 안목이 없는데 자꾸 자기 수준에서만 판단하려고 하니까 그게 어떻게 깨달을 수 있습니까? 그리고 이 깨달음의 체험이라는 건 새로운 안목이 열리는 겁니다. 새로운 세상이 열리는 거예요. 새로운 눈이 생기는 거라고. 옛날에는 이걸 보는 눈이 없었죠. 그러니까 자기 생각을 하면 안 된다니까 절대로. 판단을 하면 안 돼요. 반드시 체험을 해봐야 돼. 반드시. 반드시 체험을 해서 겪어봐야 된다고 이게. 그러니까 체험하고 겪어보는 게 공부입니다. 이해하고 판단하는 건 공부가 아니에요. 망상하는 거지. 그리고 공부하는 사람이 요 자세만 되어 있으면 공부를 할 수 있어요. 현재 자기 판단, 자기가 판단하고 아는 것이 아니다. 나는 아직까지 눈이 없다. 직접 겪어보고 체험해서 안목이 생겨야 된다는 그런 자세만 가지고 있으면 공부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없으면은, 뭐 안 되는 거지, 그러면. 그건 뭐 비유하면 어떤 거냐면은,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만 할 줄 아는 학생이 미분 적분을 설명해 주는 말을 듣고, 아무래도 저거는 나는 이해가 안 되는 소리다. 이거, 저게 뭐 맞는 소리냐? 그렇게 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라고, 그게. 공부를 해서 제가 미분 적분을 깨칠 생각을 안 하고, 지가 알고 있는 그 수준에서 판단을 해버리면, 그럼 공부 못 하는 겁니다.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반드시 이런 일이 있습니다. 예. 직접 체험하고 직접 겪어봐야 아는 겁니다. 이겁니다. 요 일 하나뿐입니다. 하나뿐. 2500년 전에 석가모니부터 시작해서 중국의 또 수많은 조사들이 사기친 거 아닙니다. 다 이걸 직접 겪어보고 체험해 놓으니까 이런 소리, 저런 소리, 다 일관되게 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믿음이죠, 믿음. 불법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죠. 이 하나의 일입니다. 바로 지금 이거예요. 또 누구든지한테 이게 딱 있는 일이라, 이거는. 단지 알 수는 없습니다. 아는 그런 망상입니다. 바로 이거예요, 바로 이거.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변함없이 갖추어져 있는 건 이것뿐입니다. 그래서 이걸 본성이라고 그러고 본래 면목이라고 그러고 우리 영원한 살림살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영원히 그런 얘기 했잖아. 그 누구야? 옛날 스님들이 내가 이걸 얻어서 평생을 썼는데 항상 이거 하나만 쓰고 살았는데 다 못 쓰고 죽는다. 뭐 그런 말 하는 스님이 있잖아요.
이걸 경전에서는 무진장이라고 그래. 무진장. 무진, 뭔 뜻이요? 다함이 없는 그런 곡간, 장, 곡간 장자 아닙니까? 곡간에 양식이 있는데 아무리 퍼내 먹어도 늘 가득 차 있어, 이 말이에요. 이걸 가르치는 거라고. 그러니까 이건 누구든지한테 항상 있는 거거든. 바로 지금 이겁니다, 요거 하나. 바로 이거요. 전혀 이상하거나 특별한 게 아니에요. 바로 이겁니다. 단지 알 수는 없습니다. 절대로 알려고 그러면 안 돼. 이거라고, 이거 하나. 뭐 매우 분명하고 매우 명백한 겁니다. 매우 분명하고 명백한 거예요. 이거 하나죠. 항상 이렇게 있는 일이에요. 늘 누구에게나. 이것이 이 우주 우리 앞에 눈앞에 나타나는 모든 일은 여기서 나타납니다. 이것의 힘으로 다 나타나는 거죠. 이것이 근원적으로 모든 우리 우주가 나타나는 근원, 뭐 근본 바탕이라고 그러듯이. 그거는 이걸 확인해 보면 알수 있습니다. 체험을 해 보면은 생각하고 이게 뭐 말하고 느끼고 다 이게 헛개비입니다. 헛개비 이거는. 이 깊은 물 위에 물 깊은 물 바닷물의 그 표면에서 일어나는 물결에 불과한 겁니다. 아주 깊은 물 밑에는 그 물결이 없어요. 항상 한결같이 이게. 그렇게 비유를 하듯이 어쨌든 바로 이겁니다. 다른 게 없습니다. 믿음이 있으면 통합니다. 이 우리 부처님 불교는 뭐 믿음의 종교가 아니라 뭐 합리적으로 뭐 이렇게 어떤 그런 깨달음의 종교라 그러는데 믿음 없으면 깨달을 수 없습니다. 의심을 하는데 어떻게 깨달을 수 있습니까? 이심전심으로 통해는 겁니다. 깨달음이라는 것은 이심전심으로 마음이 통하는 건데 의심을 하는 사람은 통할 수가 없어요. 믿음이 있어야 통하지. 근데 이제 그 믿음이라는 것이 뭐 일부러 뭐 믿습니다 하고 뭐 이렇게 하는 게 믿음이 아니고 그 분명히 뭔가가 있으니까 저렇게 하는 거다. 저게 뭘까 하는 관심과 호기심입니다. 분명히 뭐가 우리가 있단 말이에요. 부처님이 2500년 동안 불교에 수많은 성자들이 나오고 수많은 깨달은 분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뭐 그게 거짓말하고 사기치는 것도 뭐 250년, 25년부터만 통할 겁니다. 250년도 힘들 거고 2500년은 그건 안 통합니다. 그렇게까지 사람을 속일 수는 없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마음이 부처다 하듯이 이런 일이 있습니다. 일단 한번 믿고 해보시면은 이거는 뭐 자기 마음이기 때문에 겪어보면 압니다. 이거 하나입니다. 하여튼 뭐 여러 가지 말이 필요가 없어요. 가지고 있는 보물은 모두 그대에게 속하고 그대가 누린다. 누림으로 말미암는다. 그러니까 모든 것은 자기한테 다 갖춰져 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 각자 스스로에게 우리 각자 스스로에게 다 갖춰져 있죠. 밖에서 오는 게 아닙니다. 밖에서 얻는 게 아니고 배우는 게 아니에요. 이미 이렇게 갖추어져 있는 겁니다. 누구에게나 이미 이렇게 갖추어져 있는데 단지 자꾸 생각을 하고 뭘 따져보고 헤아리고 하는 거기에 막혀가지고 이것이 드러나질 않고 있는 겁니다. 이미 다 이렇게 갖추어져 있는 거예요. 자기 의식이라는 그 육식에 속아가지고 육식에 가려가지고 이게 안 드러나, 공이 안 드러나고 있단 말이에요. 의식은 구름과 같아요. 공은
흑옹, 밝은 흑옹과 같다, 태양이 떠서 밝은 흑옹과 같다면은 의식은 그걸 가리고 있는 구름과 같아. 자기 의식, 그러니까 느낌, 생각, 기분, 감정, 욕망, 이런 데고 막 가려가지고, 오늘 보고 듣는 거. 이런 데 가려가지고, 이게 통하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미 이렇게 있는 일입니다. 바로 이 일이기 때문에, 딴 일이 아니고 바로 이 일이거든. 바로 이거라고. 다른 게 아니고 바로 이겁니다. 바로 이거거든요. 누구에게나 이게 딱 있는 일. 어쨌든 이거 하나뿐입니다. 뭐 아무 다른 거, 뭐 온갖 이런저런 소리, 팔만대장경 속에 뭐 수천만 개의 글자가 있다 그러는데, 아무리 뭐 많은 말이 있고 글자가 있더라도 전부 요거를 가리키는 손가락입니다. 요거 하나를 가리키고 있을 뿐입니다. 하여튼 요게 통해보면 알아. 아, 이것뿐이구나 하는 게. 이게 우리 자기 스스로의 진실이자 자기 앞에 펼쳐진 이 세계의 진실입니다. 이 세계, 이거 여기에 나타납니다. 이거밖에 세계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 세계와 똑같다, 뭐 이렇게도 말을 하기도 하죠. 하여튼 이겁니다. 생각으로 헤아리면 안 됩니다. 바로 이겁니다. 알 수 없어요. 근데 이겁니다. 이겁니다. 알 수는 없으나 이렇게 분명하고 명확한 겁니다. 뭐 요래밖에는 사실은 얘기할 수가 없어. 바로 이건데, 바로 이건데 알 수는 없다 이 말이야. 근데 이거예요. 바로 이거. 바로 이건데 알 수는 없어. 여기에 대해서 막 간단하게 요 말이 제일 막 딱 막 요점 정리를 하자면 막 요점 정리가 바로 이건데 알 수는 없다. 그 뭐예요? 깨달을 수는 있어. 체험을 해볼 수가 있어. 체험. 그러니까 이것뿐이에요. 이거 하나지. 아무것도 아니고. 이 일불성이라고 이름하고, 뭐, 제1이제, 무슨 뭐, 뭐, 불이중도, 무슨 뭐, 베리벨 이름을 여기다 다 붙이는 거지. 이게 하나. 마음이 뭐냐? 이게 마음입니다. 부처가 뭐냐? 이게 부처고. 도가 뭐냐? 이게 도라고요. 예. 근데 이제 이래 듣고도 이제 안, 뭔가가 저 꿈속에서 울리는 소리 같고 저 멀리서 울리는 메아리 같이 그래 들리고 뭐가 와닿지가 않는다면은 그 망상은 꿈속에 빠져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제 자꾸 이 잠 깨우는, 이 설법이란 건 잠을 깨우는 거거든. 잠 깨우는 소리를 자꾸 듣고 또 듣고 하다 보면 조금씩 깨요, 잠이. 그러다 나중에 결국에는 눈을 활짝 뜨고 이렇게 깨일 때가 있다고. 저도 이게 제 옛날 기억을 해보면 처음에는 무슨 말인지, 어디 뭐 달나라 소리인지, 뭐 화성에서 누가 얘기하는 건지, 처음에는 진짜 그랬다고. 처음에 이 설법을 들을 때는 무슨 달나라 소리냐, 금성의 소리냐, 화성의 소리냐. 뭐. 근데 이게 한 6개월, 1년을 듣고 앉아있다 보니까 아니 그게 점차 이렇게 가까이 다가오는 느낌이 들어요. 나중에 한 2년 지나니까 바로 요 문 앞에서 딱 나는 소리 같아. 예? 근데 그게 문이 활짝 열리지가 않고. 예. 근데 나중에는 바로 앞에 카테만 쳐놓고 그 딱 뒤에 있는 것 같고 그렇게까지 이렇게 가까이 들립니다. 가까이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죠. 근데 그게 손이 안 가. 손이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렇게 이제, 그럴 때만 이제 그때는 상당히 깝깝하죠. 그럴 때를 바로 건강한 율곡봉이라고 그럽니다. 바로 앞에 있는데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상황. 그러다가 한번 체험이 확 오는 겁니다. 한번 확 이제 뚫어지는 겁니다. 이게.
그게 이제 깨달음이라는 게 이렇게 일어나는 거예요. 예. 그러면 이제 뭐, 멀리 있는 게 아니고, 이게 내 살림살이구나. 그래도 여전히 아직 익숙하지 못하고 낯설어요. 그러니까 이제 익숙해야 될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거는 많은 시간이 또 필요해요. 이겁니다, 이거. 이건 뭐, 너무나 분명한 일이고. 그리고 여기 통해보면은, 그냥 옛날 그 스님들이 그 비유르던 거 참 그 멋진 비유 있잖아요. 물 한 컵을 바다에다가 쏟아붓는다. 한 컵이 물일 때는 조그만하거든. 바다에다 쏟아보면은 그게 바로 바닷물하고 똑같은 물이잖아. 끝도 없습니다. 우리 마음이라는 게 이런 깨달음이 없을 때는 내 마음 하는 게 또 요만하게 조그만한 그런 마음 같았는데 뚝 통해놓고 보면은 무한합니다. 끝이 없습니다. 이 무한한 자유가 있는 거예요. 무한하고 걸림이 없거든요. 그래서 공이란 말도 그래서 하는 거예요. 이겁니다. 여기 하나입니다. 자기 의식, 자기 생각에 매달려 있지 말고 한번 그것을 그 껍질을 깨고 나와 봐야 되는 겁니다. 그 경험이에요, 이게. 자기 의식의 그 껍질을 깨고 한번 나와 봐. 이 무한한 세계로 이렇게 통하는 겁니다, 이게. 그럼 뭐 이 무한한 세계 이게 우리 스스로의 사실은 본질입니다. 이게 근원입니다. 이게 우리의 근본 말하자면은 자성이라고 해요. 자성 본성이라 하게 자성 그 환경에서 자성 연기라고 그래. 이 세계는 이 무한한 우리 본성 이 허공과 같이 무한한 본성에서 다 나타난다. 그래서 그 자성 연기라는 얘기. 이걸 하나. 이겁니다. 이걸 하나라고, 이게. 다시는 아버지라는 생각을 하지도 말고, 아들이라는 생각을 하지도 말고, 뭐 아버지냐, 아들이냐, 뭐 스승이냐, 제자냐, 부처냐, 중생이냐, 뭐 그런 분별은 이제는 필요 없다 이거예요. 사용한다는 생각도 없어야 된다. 모든 분별이 다 사라졌는데 뭘 쓴다 이런 말도 이게 안 맞다 이 말이야. 마음을 쓴다 이런 말을 많이 하는데 그게 안 맞아요. 이런 거 막 한마디 말도 해당이 안 됩니다. 여기는. 한마디 말, 어떤 말도 어떤 생각도 해당이 안 됩니다. 그냥 이겁니다. 그냥 이것뿐. 통하면은 저절로 통해서 저절로 엿보배지고 손댈 게 없습니다. 조절할 게 없습니다. 옛날 선사들은 그거 하지 마라 그랬다. 항상 그 배치. 그러니까는 이렇게 손을 대서 요리조리 정리하고 배치하지 마라. 그거 망상입니다. 그럴 일이 없어요. 저절로 다 됩니다. 저절로. 저절로 엿보배지지 내가 엿보하게 만드는 게 아닙니다. 수행하는 사람들이 왜 공부를 못하느냐 하면 지가 억지로 엿보하게 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망상만 안 하면 본래가 엿보한 거라고 이게 우리가. 그런데 지가 애를 써가지고 엿보하게 자꾸 하려고 하니까 엿보하게 되려고 하니까 그 엉뚱한 짓을 하고 있는 거죠. 안 되는 겁니다. 망상하지 않으면 본래 엿보한 겁니다. 망상 때문에 엿보하지 못해가지고 헤매고 다니는 거죠. 그래서 그 대종고가 말이야, 원호극근을 찾아가가지고, 제가 깨있을 동안에는 모든 것이 불법에서 어긋남이 없이 이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근데 잠이 들면은
그만 잠이 채 들기도 전에 모든 게 흩어져서 엉망이 됩니다. 경전에서는 깰 때나 잘 때나 똑같다고 그랬는데 이게 뭐가 잘못된 겁니까? 이런 질문을 했을 때 어느 부분이 뭐라고 대답했느냐? 네 그 망상만 깨지면 돼. 딱 그렇게만 답을 했습니다. 몇 번 물었는데 물을 때마다 딱 그 얘기를 했다. 그런 나중에 뭐 6개월인가 지난 뒤에 설법을 문호극권이 설법할 때 뭐 재벌 출신처 온갖 부처가 어디서 나타나느냐 남쪽이 뭐 남쪽에서 봄바람이 불어오니까 처마밑이 시원하구나 그 말 듣고 대종과 거기서 망상이 확 깨졌거든요. 거기서 깨친 겁니다. 그게 오매 일려를 이루는 거예요. 본래 우리는 우리 마음은 본래 오매 뭐 깨 있든가 자든가 뭐 어떻든 뭐 움직이든가 가만히 있든가 뭐 오매고 동정이 동정이고 뭐 몽정이고 간에 본래 하나입니다. 아무 다를 게 없어요. 본래 일려한 건데 스스로가 망상을 해서 일려를 다시 만들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지 그게. 그게 수행하는 사람들이 오류란 말이에요. 오류. 수행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방상만 깨지면 돼요. 이거라고 이거 하나 이거 하나. 이겁니다. 이거 하나입니다. 애쓸 거 없습니다. 노력할 거 없고 마음 쓸 거 없고 일부러 뭐 할 일이 없습니다. 분명히 가르쳐 드리잖아. 바로 이거다. 이것뿐입니다. 알 수는 없습니다. 근데 이것뿐이요, 이것뿐, 이것뿐. 그래서 각자가 가지고 있는 그 망상이 한번 깨질 때 저절로 통해서 모든 게 여여해지고 여법해집니다. 그게 시절 인연이 도래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시절 인연이 도래하면은 저절로 된다 하는 게 바로 그 말이거든. 이거 하나, 이것뿐. 이거 아닙니다. 바로 이겁니다. 다른 거 없어. 그냥 이것뿐이라고요. 이것을 일러 법화경을 지니고서 무한한 세월 동안 손에서 책을 놓지 않고 밤낮으로 생각하지 아니하는 때가 없다고 한다. 그러니까 이게 통해버리면은 법화경이 아니라 팔만대장경이 전부 이것을 가리키는 손가락이니까 이게 통해 있으면 팔만대장경이 다 갖추어져 있는 겁니다. 법화경 뿐이겠어요. 이게 통해서 그만 이 진실이 이렇게 딱 드러나서 이 속에서 살면은 항상 팔만대장경이 딱 갖추어져 있죠. 예, 팔만대장경은 이걸 가리키는 손가락이 뿐이니까 방편일 뿐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일러서 여기에 이걸 깨닫고 여기에 통하는 걸 일러서 법화경을 무한한 세월 동안 지니고서 놓지 않고 밤낮으로 생각한다 했는데 이게 염한다니까 뭐 외우는 거죠. 외우는 외우지 아니하는 때가 없다고 한다. 이제 말을 그렇게 한 겁니다. 말을 경전이 여기에 갖추어져 있다 이 말이에요. 경전의 본질은 이거니까 경전이 가르치고자 하는 본질은 이거니까 이걸 깨달아서. 그러면 이건 우리한테 항상 이렇게 갖추어져 있는 거거든. 그러면 경전이 다 이렇게 갖추어져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통하면 팔만대장경이 일시에 갖추어져 있는 것이고 여기에 통하지 못하면 경전을 하나씩 하나씩 해가지고 언제 그걸 하겠어요. 또 그렇게 해봤자 그거 다 생각으로 망상하는 건데 아무 도움이 안 됩니다. 읽어봤자 하나씩 읽고 외우고 해봤자 아무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손가락을 아무리 쳐다보고 그거를 읽고 외우고 딸딸 해보세요. 그리 달이 보이는가? 안 보여요. 거기서는 이거 하나입니다. 바로 이겁니다. 달은 이제 마음 달이요. 마음을 달이라고 이렇게 이름 붙인 거죠.
이거 하나 자 이건 분명합니다. 이거는 이건 아주 분명하고 명확한 겁니다. 법다리 깨우침을 받고서 뛸 듯이 기뻐하면서 개송으로 찬탄하여 말했다. 법화경을 삼천 번이나 외웠지만 조계의 한마디 말씀은 없었구나. 출세간의 뜻을 밝히지 못한다면 세세생생의 미친 짓을 어떻게 끝내겠는가. 양 사슴 소술의 방편을 시술하니 처음 중간 끝을 잘 드러내었네. 누가 알았으리요? 불타는 집 속이 원래 법 가운데 왕임을. 육조께서 말씀하셨다. 지금부터 바야흐로 너는 경을 외우는 스님이라고 이름 할만 하다. 깨달았으니까. 법달 1호부터 그 간 뜻을 깨닫고 경 읽는 것을 버리지도 않았다. 법달이 깨우침을 받고서 뛸 듯이 기뻐하면서 개성을 찬탄해서 말했다. 이제 깨달아가지고 법화경을 3,000번이나 외웠지만 조계의 한마디 말씀은 없었다. 깨닫지를 못했다 이 말입니다. 이 조계는 육조 해능스님을 가르치는 말이고 육조의 가르침이죠. 이제 우리 선의 종지, 우리 이거 본래 면목, 이 도를 가르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법화경을 3,000번이나 외웠지만 이 조계 한마디 말씀을 내가 보지는 못했다. 막 문자만 달달달달하고 자기 마음을 보지는 못했다 이 말입니다. 출세간의 뜻을 밝히지 못한다면 출세간의 뜻이라는 게 바로 이거거든요. 이걸 왜 세간 출세간이라고 그러느냐 뭐 세간과 출세간의 경계선은 어디에 있느냐. 분별로서 아는 우리가 분별하고 알고 하는 것은 세간입니다. 전부 알 수 없는 이거 알 수 없지만 항상 갖추어져 있고 언제나 변함없는 이거 이게 출세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세간은 분별로서 아는 것이기 때문에 전부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분별하면 그게 모습이 되니까. 근데 출세간에는 모습이 없어. 분별할 수 없고 알 수가 없으니까. 이렇게 세간과 출세간의 경계선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분별해서 뭘 알고 하는 게 그게 다 세간사입니다. 전부. 불가사의, 분별할 수 없고 알 수 없는 것. 이것이 출세간입니다. 여기 출세간이라는 건 세간에서 벗어난다 이 말이거든. 그래서 세간에는 상이 있어. 세간상 이렇게 표현하고 출세간에는 상이 없으니까 그냥 법 이렇게 하는 건데 출세간에는 이제 상이 없으니까 실상 무상 그렇게 얘기합니다. 실상 진실한 상에는 무상 모습이 없다 막 그렇게 말하기도 하고. 그게 이제 출세간이에요. 예. 분별할 알 수 없는 거 이거. 알 수는 없지만은 항상 언제나 드러나 있는 거 이거. 언제나 갖추어져 있고 언제나 드러나 있고 절대로 왔다 갔다 하지 않는 이거. 요게 출세간이라고 그런 겁니다. 이거를. 알 수는 없습니다. 알 수는 이거 뭐 알 필요도 없지. 알 수 없는 게 아니고 알 필요가 없어요. 왜 이렇게 명백한데. 생각할 필요 없이 분별할 필요 없이 이렇게 명백하기 때문에 알 필요가 없어요. 이거는 우리가 세간을에서 왜 생각을 하고 분별을 합니까? 알기 위해서 하죠. 저게 뭐지? 알기 위해서 분별하고 생각하고 헤아립니다. 그러니까 세간의 일은 분별하고 헤아려야 안다고. 근데 출세간의 일은 분별하고 헤아림 없이 이렇게 딱 드러나서 이렇게 안팎이 없이 주관 객관이 없이 객관의 일은 주관 내가 저 상대를 분별해야 알죠. 저게 뭐지? 그러면 내가 저걸 분별해야 압니다. 그러니까 세간의 일은 전부 주관 객관으로 사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내가 뭘 아는 거죠. 근데 출세간 일은 안팎이 없어요. 나도 없고 무엇도 없습니다. 주관 객관이 없습니다. 그냥 하나라고 하나 통 그냥 뭐 그냥 온 세상이 그냥 하나라고 막 안팎이 없이 세계가 안팎 없이 이렇게 하나래요. 그래서 하나라고 하는 거죠. 일심이라고 그러고 일불성 일심 예? 둘이 없다 해서 불이 뭐 그런 얘기를 이걸 가르쳐, 이거
이 출세관이에요. 그러니까 하여튼 이걸 가르치는 겁니다. 출세관의 뜻을 밝히지만 출세관의 뜻을 밝힌다는 걸 깨달아야 돼. 출세관에 통해서 이 무한한 분별할 수 없는 허공에 통해서 이걸 밝히지 못한다면 세세생생은 미친 짓이라는 것은 망상이죠. 망상하면서 이리저리 헤매다니는 거, 미혹하다 그러잖아요. 세세생생은 미친 짓을 어떻게 끝내겠는가. 양사슴 소수레의 방편을 시설하니 양은 성문성이고 사슴은 영각성이고 소는 이제 불성입니다. 이제 소승대성인데 그만 하나의 방편으로서 이런 방편을 시설하니 처음 중간 끝을 잘 드러내었네. 처음 중간은 취급할 필요 없고 끝만 밝히면 됩니다. 불성만 일불성만 밝히면 되고 성문 영각은 우리가 알 필요 없어요. 그래서 처음 중간 끝을 잘 드러내었네. 누가 알았으리요? 불타는 집 속이 원래 법 가운데 왕임을. 이제 마지막 구절이 이제 이 사람이 깨달음을 얻은 사람이라는 걸 이제 증명해 주는 말입니다. 불타는 집 속에서 벗어나라 그래 돼 있잖아. 비유적인 그 내용은 불타는 집 속이라는 건 바로 이 세간입니다. 세간 속에서 벗어나라. 그러니까 말 그대로 출세간이거든. 세간에서 벗어나다. 불타는 집 속에서 벗어나라. 그렇게 말은 그래 돼 있는데 실제 깨달아 보면은 바로 세간이 출세간입니다. 출세간이 따로 없습니다. 세간이 출세간인데 옛날에는 이것을 스스로 망상에서 세간으로 만들어 놓았고 자기가 이제는 망상에서 벗어났으니까 세간이 바로 출세간인 겁니다. 그건 자기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기가 분별하면 이 세상은 세간인 거고 자기가 여기에 통하면 이 세상은 출세관인 거지 이 세상이 딴 세상이 있는 건 아닙니다. 이거는 세관이고 출세관은 저 어디 뭐 하늘 꼭대기에 그런 거 아닙니다. 바로 그 말이거든요. 불타는 집 속이 본래 출세관이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옛날 중국 어떤 선사도 그런 말을 했잖아. 이 세상이 펄펄 끓는 기름속 같은 그런 곳인데 어디를 가야 이 펄펄 끓는 기름솥을 벗어나서 아주 시원할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 기름솥 안으로 들어가라 한 말이 바로 이 말입니다. 이거는 자기가 이게 통해봐야 아 불사는 집 속이 본래 출세관이구나 하는 이런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예. 원래 이거 하나뿐입니다. 이 세계 하나뿐이고 세상은 이뿐입니다. 자기가 망상을 하면 이게 세간이 되는 거고 자기가 이제 깨달으면 이게 출세간인 겁니다. 그래서 세간과 출세간은 따로 없어요. 예,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봐요. 오늘은 경을 외우는 진짜로 이제 경을 외울 줄 아는 사람이 되었구나. 깨달았기 때문에 예,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요거라 요거 여기에 통해야 되는 거지. 이거 하나뿐입니다. 아무 다른 거 없습니다. 여기 하나 있을 뿐이에요. 이거 하나 있을 뿐이에요.